최빈이 읽기 연습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합시다. Do you have flight today in the United States?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나는 가지고 있니? 와, 화이트데이를 미국에서 미국에 white day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굴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미국 미국인 사람이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인 미국 사람은 아니겠죠, 최소한. 한국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쵸? 그니까, 헤이, 그랬더니, What day? What's that? 좀 이따 대시 뭐 대시 왔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일단 뜻은? Why today? 그게 뭔데? 대신 뭐 대신 왔어요? Why today? 그래서 what day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정체 묻기. What's what day?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에 it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3th. 오케이.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뜻은 그것은 Valentine's Day 같다. 그러나 그것은 3월 14일이다. 그것은 발렌타인데이 같은데 그것은 3월 14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슨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안 반기로 봤다 없다 치고 읽으면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이슨 뭐, 왜? Valentine's Day. is on March 14th. 그러면 여기에 is은 Why today? 는 발렌타인 데이는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화이트 데이는 이게 무슨 It is on March 14th 할때 이시 무슨 Valentine's Day 대신 왔습니까? White Day 대신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글을 읽고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을 구분하세요 할때 Valentine's Day는 3월 14일이다.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보여줄까요? 오늘 중학생들 요즘 이번 주에 시험 치고 있는데 봐도 되겠어요? 채민이 그런 시험 문제는 안 틀릴 거니까 안볼 거니까. 아 시험 안칠 거니까 오 채민이 중학교 올라가서 선생님 저는 시험을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모양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할 거냐 발렌타인스데이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두 문장이니까요 문장을 분리해서 묻고 답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It's like a Valentine's Day에서 Valentine's Day를 듣고 싶어요. When what is it is like Hey, It은 뭐 대신 왔어요? white day Hey, 그래서 질문 읽고 뜻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뜻은 white day가 뭐가니 그래서 white day 뭐 같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원래 위치는 무엇과 같니? Like like what what is white day였는데 묻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이 앞에 있는 게 제일 보기 좋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준비됐죠? Why today 못 갔니? 그건 발렌타인데이 같아. What is white day like? 오, 그랬더니 Okay,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it like? It's like what Valentine's Day. 그 다음에 on March 14th. 그런 대답 듣고 싶어요. Okay, is 원래대로 되돌려서 Okay, 그래서 white day 몇월 며칠인지 언제인지 묻고 있어요. 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했더니 오케이, 오늘 꼭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라 그래요? 접속사라 그래요? 뒤에 누가 다 있어요? 누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와 접속사? 전치사가 하는 일은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 앞에 지금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무엇이죠? 무엇? 3월 14일. 맞습니까? 무엇을 언제로 바꿔주는데 달력을 보고 몇월 며칠이다 할 때는 전치사 at도 아니고 in도 아니고 뭘 써야 한다? on. 그래서 내 생일날에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면 뭐가 된다? My birthday. 그러니까 일요일날에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전치사 on을 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읽고 한 다음에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시 뭐 대신에 왔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읽고 뜻 How do people celebrate it? 그랬더니 뜻은 어떻게 네,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래서 이말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오케이, 그렇죠. 미국 사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그럼 people은 미국 사람들이야? 미국 사람들 아니야? 미국 사람들 아니고 여기서 내 영상 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냐?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화이트 데이를 어떤 식으로 기념하니? 아니에요. How do Korean people celebrate White Day? 있습니까? 미국에 White Day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국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사탕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어디 이상하게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뜻은? 우리 여자들만 남자들에게 발렌타인데이에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인데 이거 시계 보고 얘기하는 날짜 시간입니까? 아니면 달력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달력 그러니까 달력 보고 얘기하는 날짜는 전치사 뭘 써야 된다? On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여기에 더즈가 들어있죠. 그렇죠? 뭐 좋은 거 같은데 누가 그렇죠? 여기에 더즈가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요 더즈라며. 근데 더즈라며. 좋아요 왜 더즈라고 생각했나요? 했어요 이거 S 붙어 있으면 다 더즈죠. 아니에요 하다시를 봐야 될거 아니야? 못 봤어요
선생님은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실수 하나 안 하나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 밑에 문장 생각하고 계시고요. 금방 채점하겠습니다. 물리 보이즈 기브 보이즈 핸디 온 화이트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And the boys give for the candy on White Day. 채점했습니다. 아직도 스펠링이 문제군요, 자민.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었습니까? The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The only boys give candy on Valentine's Day.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Yeah. 이게 in Korea야, in the United States야. Korea.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 말 하는 사람 이 문장과 이 문장 다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이다. 한국.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뭐지 남자들만 준다 여자들에게 사탕을 White Day. White Day.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쭉 읽고 나서 그리고 이거 이 말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인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그 다 읽었으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해주세요.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흥미롭다. 본인은 미국에서 흥미롭다. 나 흥미롭고요. 같은 얘기고요. 미국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준다 서로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에. 오케이, 그래서 원래 두 문장이고요. 이 앞에는 뭐가 생각되었냐 하면요. 오케이, 그것은 재밌구나. It i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 That i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이고 미국인이 하는 말이고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쭉 얘기해 보세요. 미국에는 White Day가 있나요? Valentine Day가 있나요? 둘 다 있나요? 둘 다 없나요? 미국에는 발렌타인데이는 있는데 화이트데이는 없어요. 오케이, 혹시 발렌타인데이가 몇 월 며칠인지 그냥 알고 있나요? 3월이 아닌데 2월 14일이에요. 네. 됐습니까? 화이트데이는 미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고 몇 월 며칠인가요? 화이트데이는 3월 14일. 그래서 한국에서 발렌타인데이 한 달 뒤가 화이트데이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먼저 뭔가를 주는 건가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먼저 뭔가를 주는 건가요? 남자들이 발렌타인데이가 2월이고 화이트데이가 3월이라요. 그럼 여자들이 먼저 그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뭘 주나요? 축구요. 몇 월 며칠 날? 2월 14일. 무슨 날이길래? 발렌타인.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남자들이 한달 뒤인 3월 14일 무슨 날에 남자들이 누구한테 여자들한테 뭘 줘요? 사탕을 주죠. 됐습니까? 오케이. 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때 서로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사탕을 주죠. 그건 내야. 초콜릿을 주지. 이것도 내고 저것도 냅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시험 문제, 중학교 시험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에서 답을 고르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쩔 수 없죠. 정신머리가 그렇습니까? 정신머리 좀 있도록 하시지 그러세요. 오케이,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아까 시험 왔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프린트물 여기 놔뒀으니까 챙겨가시고요. 아, 프린트물이요? 그렇네.